수련아 잘못했어 수련아 엄마 어제부터 왜 그래? 한동안 안 그러더니 갑자기 또 왜 이래? 이러면 어떡하니? 일단 약부터 좀 먹어. 결혼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.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민지가 온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어저께 내 차 오디오에서 은실이 노랫소리가 나오더라고. 뭐? 그러더니 사고 얘기가 녹음돼서 나오더라. 은실이 목소리로. 차 오디오랬지? 없어. 사라졌어. 사라져? 어. 다시 들어보니까 사라지고 없더라고. 아무 소리도 안 나. 그럼 잘못 들은 거지. 그게 어떻게 없어져? 아니야. 내가 분명히 내 귀에 똑똑히 들었다니까. 이령아, 어떡하니? 아무래도 불길에 은실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. 누구야? 누구 올 사람 없잖아. 어머님, 어떻게 연락도 없이. 네 엄마 어딨어? 저기 방에. 네 엄마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리 좀 피해라. 네? 네. 뭐야? 솔직히 말해. 문혁이한테 그거 보냈어? 뭐? 유전자 검사서? 대답해. 보냈어, 안 보냈어? 안 보냈어. 근데 문혁이가 왜 저래? 애가 이상해. 아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? 은실이가 왔다고. 내가 어제 다 들었잖아.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무슨 헛소리야? 아, 정말 미치겠네.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. 말도 안 되는 쇼 하지 말고 정말 문혁이한테 유전자 검사서 안 보냈어? 애미 여기서 뭐하냐? 어머니, 여기는 어떻게? 아까 전화해 봤더니 백 대표가 병이 났다 그래서 와봤지. 아니, 넌 말도 없이 나가더니 여기 와 있었던 거야? 아, 네. 결혼 준비 얘기도 좀 할 겸. 아유, 별일이네. 아니,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니 언니 초고속이요? 아이, 그래. 뭐 이왕에 마음 먹었으면은 시간 끌 건 뭐 있어.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가지고 치러야지. 안 그래, 백 팀장? 네, 저야 뭐 어른들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고요. 아, 저 어머니, 저 볼 일이 있어서 좀 먼저 좀 가볼게요. 아, 왜? 우리랑 같이 가지. 그래요? 뭘 따로 가요? 뭐 비밀 얘기할 거 있는 것도 아닌데. 저기, 전 이만 회사 나가봐야 돼서요. 어, 그래, 그래. 얼른 가봐. 저 엄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걱정 말고. 네, 그럼 그래. 죄송해요. 말씀 나누시고 가세요. 아니 그래 많이 아파요 백 대표. 아유, 아니 혼사 앞두고 왜 병이 나? 아, 애미도 허락했겠다 이제 좋은 일 앞두고. 응? 좋기는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키려니까 병이 나지. 그냥 몸살이에요.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. 잠시만요 어머니. 네. 저 좀 보시죠. 그러죠. 어디서 볼까요? 그래요. 이따 뵙죠.
간만에 쉬는 날인데 테라 씨랑 데이트도 못하고 조카 도시락 심부름이 나고 뭐야 이게 진짜. 에이. 법무팀 서인우 팀장 연결해요. 네? 내 조카예요. 전직 검사. 잠시만요. 야, 금복이는 이제 이 회사 며느리가 된다 이거 아니야. 확실히 부모가 덕을 쌓으니까 자식이 복을 받네. 야, 나는 이 회사 경비라도 했으면 좋겠다. 아. 응? 어, 엄마.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. 뭐야, 저 테라 씨 아니야? 맞아, 아빠. 테라 아줌마야. 아니, 테라 씨가 여기 웬일이지? 여기 테... 뭐야, 저거? 왜 테라 씨한테 저래? 아줌마 여기 높은 사람이야? 아니, 여기는 뭐 매장 점주들한테 다 저렇게 해주나? 삼촌. 어, 야, 이누야. 야, 저기 저 여자 누구냐? 누구야? 아... 회장님 동생분이신데 왜요? 뭐? 분명히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. 황금복 씨. 황금복 씨 상사한테 인사하는 기본도 몰라요? 청소팀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치나? 가르칩니다. 근데 비리 저지르고 돌아온 상사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진 몰랐습니다. 뭐? 그리고 점심시간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현장에선 말도 안 되는데 사무실에선 팀장은 그렇게 업무 시간 상관없이 외출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몰랐네요. 당장 따라 나와요. 분위기 장난 아니다. 아니 이래갖고 금복 황금복 씨 뭐 버틸 수 있겠어요? 왜요? 만만치 않겠는데. 소문에 회장님이 황금복 씨 며느리감으로 찍었다는 말도 있어요. 뭐? 야, 그럼 우린 어느 줄에 서야 되냐? 너 아직도 강문혁이랑 결혼할 거라 믿고 이러니? 뭐가? 어디 겁대가리 없이 청소부나 하던 게 덤벼? 눈에 뵈는 게 없어? 왜?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. 청소부. 현장 직원 깔아뭉개는 너. 나도 그대로 해주는 것뿐이야. 너 그만 까불어라. 어제 강문혁이 왜 집에 안 들어갔는지 알아? 그지? 지금 난리 났어.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. 네 엄마가 대체 뭘 갖고 협박을 했길래 그 사람이 그러는 건지. 뭘 갖고 협박하던 그거면 강문혁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. 뭐? 네가 끝까지 강문혁한테서 안 떨어지면 나랑 우리 엄마 강문혁 매장시켜버린다고.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카드 쥐고 있어. 너 어떻게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?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하던 넌 신경 끄고 네가 정말 강문혁을 좋아한다면 접어. 안 그랬다간 강문혁 사모님 그리고 네가 그렇게 꼬리친 회장님까지 한 방에 다 무너뜨릴 테니까. 뭐야? 그게 뭔데 이래 너? 그걸 내가 얘기해 줄 것 같아? 아, 근데 너 봤댔지? 사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협박당하고 벌벌 떨던 거. 그 정도로 결정적인 거야. 못 알아듣겠어? 그럼 강의사도 그거 알아? 그거 알고 저러는 거야?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넌 한 가지만 알면 돼. 네가 계속 강문혁한테 붙어있는 한 강문혁이랑 그지 이 회사 끝이라는 거. 그거
누구한테 받았습니까? 발신자 없이 왔어요. 근데 그게 중요한가? 강 이사가 강 회장 아들이 아니다. 그리고 참 의원이 딴 남자애를 강 회장 아들로 감쪽같이 속이고 살았다. 그게 중요한 거지. 이거 어머니도 알아요? 당연히 알지.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납작 엎드렸지. 아들 지키겠다고 그 콧대 높은 여자가 나한테 무릎까지 꿇더라고. 그럼 당신이 이걸 갖고 어머니를 협박한 거야? 그러니까 왜 우릴 건드려? 나랑 예령이 쫓아내고 소송해. 사람 취급 안 해? 당신이 사람입니까?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야? 이봐요, 강문혁 씨.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상황 아니야. 내 말 한마디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엄마, 아버지, TS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. 할 수 있으면 해봐. 그땐 나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. 그래? 그럼 해보지 뭐. 일단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살았는지부터 밝히고 당신 엄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줄 테니까. 당신 내 말 잘 들어. 우리 아버지한테 손끝 하나만 대. 그땐 당신 내 손으로 끝장내 줄 테니까. 당신이고 지금 실수하는 거야. 나한테 지금 무릎을 꿇고 빌어도 이걸 덮을까 말까인데 이따위로 나와? 제정신이야? 덮을 거 없으니까 폭로해. 당신네들 이런다고 뜻하는 대로 안 될 테니까. 강 회장이 지분을 매각했던데.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양의 지분을 매각했던데. 이사들 동요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 이게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거 잘 알 텐데. 뭐야?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이러는 거야? 황금복 포기하고 예령이랑 결혼해. 그럼 당신 비밀 죽을 때까지 덮어줄 테니까 당신, 엄마, 아버지 모두 다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. 그 말이야.